기말 발표를 하게 된 박준현입니다. 네, 우선 목차로는 적분이란 무엇인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변사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등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적분이란, 적분 더 정확하게는 정적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x축과 해당 함수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뜻도 잘게 부수는 것을 썰는다는 의미니 번역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적분이란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 범람으로 용토의 크기와 비주기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발달하게 된 토지 측량술과 기하학의 산물인 구분구조법을 기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적분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기인 폐구간에서 유속인 함수의 정적분을 수학적인 극한의 개념에 의하여 정의한 오귀스탱 루이 코시 이후입니다. 코시의 적분 개념은 유한계의 불연속성을 가지고 유계 함수로 쉽게 확장되나 불연속성이 무한히 많은 경우에는 그의 개념에 의한 적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유계인 구간에서는 유계인 함수의 적분을 시도한 학자는 베른하르트 리만입니다. 리만이 엄밀한 적분의 정리를 내림으로써 현대에서 사용되는 그것과 같은 의미의 적분이 정의되게 됩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는 우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인데 유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가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트니프가 유적분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적분학 제1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연역선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적성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의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제2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분의 여유광산으로 정의되는 부정적분, 함수에 기량하는 정적분이 있습니다. 리만 적분, 스텔체스 적분, 르베그 적분 등은 정적분의 일종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즉, 함수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이고 다음은 아래식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적분이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측 좌측으로 따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정적분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적분 상수가 나와서 식이 완결되지 않은 부정적분과 달리 이런 적분 상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분의 반예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적분의 본질이 부정적분의 본질과 반대라기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변사 함수 적분이란 평미분처럼 적분을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적분의 예로는 3D 프린터가 있는데 3D 프린터는 3차원 제품을 가로축을 기준으로 2차원 평면이 되도록 짧게 쪼갠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한층한층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이고, 제1기본 정리는 미분, 적분이 서로 역연관 관계에 있다는 정리이고, 제2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라지 F의 더함수는 F입니다.
함수 f가 다중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함수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제2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과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해냅니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인부터 시컨트까지 다음과 같은 적분이 있고, 코시컨트, 코산젠트,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포함하는 삼각함수의 적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적분을 풀어볼 건데, 다음 첫 번째 같은 식은 코시컨트가 미분을 하면 저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의 연산 관계에 주목하여 답을 풀어냅니다. 답은 마이너스 2 코시컨트 x 플러스 c입니다. 두 번째 식은 탄젠트의 미분거림으로 답은 2 탄젠트 x 플러스 c입니다. 감사합니다.